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또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학교가 우리에게 또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WRC 세계 레미넌트 대회가 좀 지나갔지만 거기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우리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레미넌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조금 말씀을 나누고 WRC 좀 메시지가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번에 WRC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VDIP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CVDIP을 들으면서 조금 다르게 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CVDIP 들을 때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돼. 꿈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품을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작품을 남길까? 이렇게 말씀을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생각했다면 이번에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구나. 렘넌트는 이 꿈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구나. 실현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정말 현장을 살리시는구나. 노바디 현장.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현장을 하나님은 렘넌트 통해서 살리기를 준비하셨구나. 제가 이 말씀을, CVDI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렘넌트 폴에 보니까, 시가 뭔지 모르겠고요. 옛날에 붙잡았어요. 이렇게 막 적고 붙잡았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헷갈려버렸어요. 너무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도대체 뭐지? 분명히 지난번에 CVDI 붙잡았는데 이번에 말씀드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나누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레몬드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 비전이 있다.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성취하실 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언약을 너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성취하실 꿈을 봅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 조금만 지나면 이 렘넌트를 통해서 진짜 교회를 살릴 중직자, 현장을 살릴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제가 작년에 WRC 갔는데 거기에 제가 대학 때 사이했던 렘넌트가 앉아있더라고요. 정말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졸업하고 거의 만날 일이 없었는데 아, 잘 지냈냐 그랬더니 잘 지낸대. 원래 대구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직장 때문에 저 서울 쪽에 있다 하더라고. 경기도 쪽에. 어느 교회를 섬긴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래요. 그 옆에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제가 보면서 걔가 좀 농디였거든요. 이야, 얘가 중지자가 됐구나. 제가 볼 때는 대학생처럼 보이는데 얘가 벌써 장로야. 와, 실감이 나더라고. 금방. 조금 전에 렘넌트 있는데 돌아서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렘넌트가 금방 교육자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금방입니다. 제가 성경주일교회에 와서 놀란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연영이가 전도사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 때 본 아이거든요. 이야, 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제가 전도사 때 사귀었는데 전도사가 돼 있어요. 금방 돌아서니까. 앞으로의 렘넌트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딱 돌아서면 금방. 지금 볼 때 우리가 어리게 보이고 아직 부족해 보이고 아직 뭘 알겠나 철없어 보이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돌아서면 세계 현장을 살릴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금방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기 선교사로 준비한 아이들이 뭐냐면 대학생 출신들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본 아이, 대구에 한 명 있거든요. 대학생 때 늘 전도하게 참여했던 아이. 걔가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가 늘 렘넌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금방 돌아서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와 현장과 선교를 살릴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쳐다볼 때 이것을 보면서 사역해야 돼요. 지금 이 아이가 비록 어리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아이는 중직자야. 미래의 중직자야. 멀리도 아니에요. 곧. 저는 대학생이니까 더 빨라요. 어린이는 조금 더 어리겠지만 금방 교육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요. 금방 선교 현장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고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실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번 WRC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가르치지 마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잘못하면 특히 부모들에게, 부모님은 아이를 볼 때 그죠? 정말 내 아이니까 편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면 내 것을 가르쳐. 나는 맞다고 얘기하는데 내 기준이야. 그죠? 어쩌면 이것은 이 아이는 내 거야 라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잘못하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처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거지 어떻게 내 아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목표로 막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이 기준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는 게 한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르칠 수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응답받은 것,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렘들에게 전달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이야. 아이들에게 이것만이 다라고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기준에 대해서 들어가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내가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솔직히 내가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돼.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렘넌트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렘넌트 사역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대학 사역 20년 했는데 대학 사역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대학 사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 할수록 렘넌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요. 제가 많은 사역들을 섬기고 했거든요. 많은 것도 기획하고 많은 것도 진행하고 제 머릿속에 많은 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말씀을 따라가야지. 근데 의외로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만 탁 가지고 있거든요. 내 생각,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응답받은 것, 그게 딱 기준이라. 그러니까 메시지가 항상 그 기준이야. IoT 시대의 메시지에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 그 지나가는 메시지. 이거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계속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히 전달하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렘넌트 한 명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 렘넌트 한 명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에게 이 렘넌트를 살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EBS 메시지 보면 왜 EBS 사역자의 그 색깔 메시지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색깔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율법적인 게 있고 신비적인 게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의 색깔을 딱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가 메시지를 듣지만 사역자를 볼 때 뭘 볼까요? 그 사역자가 그 사역자의 어떤 이미지, 색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렘넌트 사역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렘넌트를 만났을 때요. 렘넌트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아니다. 제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다. 이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살린다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메시지 주고 막 이렇게 하면 금방 아이가 뭐 자를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렘넌트 한 명을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렘넌트 한 명을 렘넌트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중직자요, 미래의 목회자요, 미래의 선교사로 보고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것하고 메시지를 하고 사역하는 것하고 그냥 지금의 모습을 쳐다보고 하는 것하고는 응답이 달라요. 많은 응답이 달라져요. 문제는 렘넌트가 알아요. 렘넌트가 알아요. 이 사역자가 정말 이렇게 은약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가 하고 메시지를 주는가 하고 이 똑바로 해? 뭐, 니 아직 영적 문제 많아?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가 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 엄청난 차이에요. 응답의 차이가. 여러분이 지금의 렘넌트의 모습을 쳐다보고 사역하면 렘넌트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복음 아니야. 난 영적 문제 심각해. 똑같이 아이들도 눌려 있어요. 복음이 누리는 게 복음이 눌려 있어요. 집에서 늘 듣는 게 그거거든요. 야야 네 영적 문제 심각하다. 네 그거 영적 문제야. 맞는 말이에요. 영적 문제 맞지요. 그럼 복음은 어디 갔을까? 영적 문제 말고 복음이 없어. 계속 영적 문제라. 되는 게 없고 내가 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시간이 온대 지금은. 안 그래요? 미래의 응답이 올 건데 지금 안 되는 거 쳐다보고 야 니 안 돼 그러면 얘는 진짜 안 되는 줄 알아. 이 안 되는 게 언약이라. 영적 문제 많은 게 언약이고. 그죠? 그리스는 온데 간데 없어. 그리스는 아무 힘이 없어. 제가 그런 렘트를 많이 봅니다. 그리스를 붙잡으면 이 아무 힘 없는 그리스도. 사단은 엄청 강해 막.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고 골리앗이 사단이라니까요. 렘넌트에게. 여러분 잘못 살면 이렇게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 사단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야. 막. 내가 상대하기 힘들어. 그리스도는 요만해.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렘넌트 제자 한 명 키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어떻게 렘넌트를 제자로 세울 거냐? 이 렘넌트가 나는 목사님 나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안 돼도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간표거든요. 그죠? 평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런 렘트가 나왔어. 어떻게 도울 거냐? 함께 하는 겁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밥 먹고, 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제자라면, 나의 제자는 내하고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내하고 얼만큼 밥을 많이 먹었냐가 제자예요. 제 기준은 그래요. 함께하면 많으냐? 계속 같이 현장 가지요. 계속 같이 뭐냐면 사역 들어가지요. 같이 밥 먹으면서 사역 포럼하지요. 계속.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1년, 2년 밥 먹으면 분명히 제자가 된다. 제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제게 있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계속 밥 먹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제자야. 그렇다고 내 제자를 만들어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지. 두 번째는요. 이 렘넌트가 제자인지 받으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은 이 렘넌트가 처음부터 그죠? 제자의 응답 받을 때까지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스케줄. 당연히. 그죠? 이 아이가 양육에서부터 복음의 확립부터 해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누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 응답까지 받을 수 있는 스케줄이 있어야 돼. 그게 없이 어떻게 제자 사역합니까? 그거를 시간표를 따라서 도와줘야 되거든. 무조건 도와줘야 돼. 렘넌트 시간표 보고 도와줘야 되거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보입니다. 계속. 렘넌트 사역이 뭐냐? 어떻게 렘넌트를 제자시키느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렘넌트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제자로 세워지느냐? 기다리면 돼요. 못 기다리는 게 문제야. 조금 응답 받으면 막 뛰었다가 조금 낙심되면 막 정지해보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할지 않나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표시가 조금 덜 날 뿐이지 이제. 워낙 능숙해가지고 이게 표시가 덜 날 뿐이지 렘넌트는 확 은혜 받았다가 확 떨어졌다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이 아이가 지금 조금 은혜 받았는데 언제 또 낙심될지 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렘넌트 은혜를 받았어. 그럼 좀 기다립니다. 제가 좀 떴구나.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거야. 렘넌트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렘넌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또 은혜 받고 응답 받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힘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렘넌트를 어떻게 제자시키느냐? 함께하면 돼요. 시간표 따라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제자가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내 혼자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렘넌트를 계속 응답받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CVDIP로? 안 그래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렘넌트에게 미션을 줘야 됩니다. 아까 전 렘넌트 한 명을 살리라고 그랬죠. 아니, 제가 렘넌트를 현장에서 만나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가 다락방 교회에 10년, 20년 어릴 때부터 쭉 다녔는데 제대로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개인 양육을 제대로 받을 렘넌트가 별로 없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수련회 가고 그냥 행사 참여하고 WRC 갔다 오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개인의 깊이 복음을 심어준 이 개인 사역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헷갈리고 하도 머리 복음을 너는 하나님 자녀에 들어 하나님 자녀는 확신이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유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이 다락방 운동이 다락방이 뭔지도 몰라. 다락방 운동인데 다락방 교회인데 다락방이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자기 렘넌트래 세계복음 할 거래. 하도 들어가죠. 그것을 그 렘넌트 시합에 맞게 조금만 도와줘도 이 아이가요 그걸 붙잡고 응답할 텐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지. 한 명 한 명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미션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아, WRC 메시지 CVD 앞에 나와서 이걸 가지고 막 메시지 응답받아라. 그래가 될까요? 여러분 CVD IP를 가지고 랩몬트 한 명 한 명이 포럼에 봤습니까? 이 아이가 C가 뭔지 이해를 했는지 어떤 랩몬트가 자네 C를 안 붙잡은 것 같대. C를 안 붙잡았다고? C가 뭐냐? C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안 붙잡았어? 제가 다시 C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제 알겠대. 내게 C가 뭔지 나의 C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된대요. 그렇게 CVD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잠깐 포럼했거든요. 미션을 안 주는 거야. 미션을 그냥 막 예배 때 메시지만 주면 이 아이 메시지 받고 응답받고 따라올까? 그럴 랩런트는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미션을 주면 됩니다. 인턴십. 이 아이들을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죠? 그래서 진짜 인생 포럼을요. 한 번만 깊이 들으면 제가 우리 대학생들 중 제자 훈련시킬 때 담임 목사님과 꼭 포럼하라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CVDIP를 듣고 와. 네 것만 포럼하지 않고 목사님 포럼을 듣고 오라고. 근데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의 CVDIP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우신지 전혀 몰라. 근데 그걸 듣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게 막 은혜가 보이잖아요. 교회가 다르게 보인대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걸 안 들어서 그렇거든.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 미션을 하는데 우리 중위자들 불러서 CVDIP 포럼하게 할 거거든요. CVDIP를 포럼하시라고. 랩런트와 나의 CVDIP가 뭔가 포럼해보라고. 진실하게. 그 아이들이요. 아 우리 교회 중지자분들이 장로님들이 진짜 이런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요. 교회가 다르게 보여요. 그냥 앞에 대피기도 하는 장로님이 아니고 그 장로님의 은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올바른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저에게 렘넌트 사역이 뭐냐?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렘넌트에게
세밀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한 명 한 명 한 명을 렘넌트에게 정확한 은양을 붙잡고 응답받도록 돕는 것이다. 렘넌트 사역.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지금 이 렘넌트 한 명에게 복음을 심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세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렘넌트 사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어찌됐든 어떤 모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저는 사무엘의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 개를 뽑으라면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예요. 이 대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왔어. 그러고 그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어린 다윗을 불렀어. 그 어린 다윗에게 대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딱 찾아보셨어. 선교지를 교회를. 아무 말도 없이. 그러고는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 한 명을 불렀어. 그리고는 중요한 메시지를 탁 던지고 가셨어. 아무도 안 만나고. 중지자도 안 부르고, 메시지도 안 하고, 렘넌트 한 명 탁 불러가지고 메시지하고 탁 갔어, 그냥. 그 렘넌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메시지를 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탁 부었어. 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그랬죠. 주고는 갔습니다. 그거 기름 붓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그랬어. 렘넌트 한 명에게 언약을 심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이 렘넌트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이 사역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렘넌트 사역이 뭐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를 찾았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 성 밖에 버렸는데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그 디모데를 찾았거든. 진짜 이 제자를 찾았거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덜 죽었구나 하고 다시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디모데를 찾았거든요. 렘넌트 사역은 생명건 사역이에요. 솔직히 아무도 안 알아줘요. 솔직히 뒤에서 욕만 해요. 저는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욕하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여러분이 정말 하면요,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욕을 먹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겁니다. 렘넌트 사역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명을 그려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그냥 사역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렘넌트 작은 한 명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두 명의 렘넌트가 제일 어린 렘넌트가 돌아다니잖아요. 류주랑 조애랑.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됩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축복하실까? 새 봄에 쓰실까?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걔들을 볼 때마다 귀엽고 이쁘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은약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을 건 사역이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